만약에 왔다 다시 돌아서 지우지 못할 악몽이 됐다. 아니 무슨 소리 악몽이라뇨? 악몽이야. 이게 내가 스타트 걸었었는데 다시 돌아왔어. 저희가 이거 현수막까지 걸어드렸잖아요. 코아의 만약에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와! 와! 완전 신나고 돌아오자마자 내 얼굴은 왜 이렇게 하얗고? 네, 코아님이 이제 만약에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오늘은 컨셉이 좀 되게 특이해요. 마인크래프트가 만약 설명충 게임이 된다면이라는 컨셉이거든요. 오, 난 생각만 해도 벌써 소름 돋는데? 이거 봐봐, 이거 설명충이야. 이거 봐봐, 이거 화이트 체인디드 클레이.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이거? 이거 하얀색 염색된 점토. 아, 오. 이거 봐봐, 글래스 이거 그 잡초. 잡초. 여기 보시면은 뭐 막 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그냥 설명이. 아 왜 한국어로 써지? 왜 하필 다 영어로 적었어 얘네? 아 그러니까. 아 요 그리고 얘는 아. 이거 봐, 이거 봐봐 치킨. 어디? 야 맛있겠다. 오늘 또 초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치킨. 이렇게 모든 마인크래프트 블럭과 엔티티들이 쟤는 왜 그대로냐? 얘도 공룡이라고 하지? 어? 그니까 쟤는 그냥 형준 딱 적혀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굴에?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다 블럭이 설명충화 되어 있거든요? 네. 요 상황에서 이 블럭들을 다 구하는 게 목표래요. 이걸 다? 그니까 이거는 지금 아이템 액자로에 있어서 보이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다 설명으로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찾아가지고 구해오면 되거든요? 되게 신기하다. 빨주노초 파남보네. 이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네? 디테일 보소. 코아는 코아 머리 앞, 코아 머리 뒤, 코아 머리 옆. 야, 숙여봐. 위도 있어, 위도 있어? 위도 있어, 위도 있고, 이거, 밑도 있어. 여기 밑에 보여? 밑에 보여, 이거? 밑이라고 돼 있어. 야, 형도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 나도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완전 저희가 이 설명충 세상에서 이 재료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난이도랑 인벤토리 보호 이런 거 할 수 있나 봐. 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뽑았네. 뭐가 나왔어? 아 이거 발사기였어? 자 일단 발사기인가 본데. 아 큰일 났다 코아야. 벌써부터 왜? 미안하게 됐다. 아니야 이거 우리 발사기인 거 몰랐으니까 다시 뽑아도 돼. 아니야. 야 인벤토리 보호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 이거 뽑는다. 오케이 뽑아 제발. 오. 우리가 그러니까, 만나 그러니까 이거 오프닝으로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야 진짜 지우지 못할 악몽이 됐는데? 야 큰일 났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야 이거는 또 물이 워터라고 돼 있네 이거? 야 디테일 보소. 야 풍덩하면 풍덩 소리 나요? 야 물 워터야 풍덩? 워터. 물은 원래 워터예요. 소리는 나. 근데 저렇게 써 있다고. 자 일단 오늘 극악의 난이도네요. 역시 코아님이 겜자랄이라서 그런지 다 어려운 거. 아 난이도도 4개나 있는데 그 중에 어려움이야? 야 다 봐야겠다. 난이도 어려움이고 인벤토리 보호는 꺼져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야! 다 잃어요. 어떻게 난이도 보통 쉬움 평화로움 중에서 어려움을 뽑았냐? 그러니까. 야 큰일 났네 진짜. 자 일단 해보도록 하죠. 뭐 저희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수박씨는 왜 주는 거야? 수박씨? 수박씨? 아 이거 수박이 있잖아. 그거 자라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키우라고? 수박을? 그런 거 같은데?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뭐 제가 그냥 키워볼게요. 어떻게 잘해서. 도티는 되게 앞뒤만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앞뒤가 똑같은 도티머리. 앞뒤가 도티머리. 똑같은 도티머리 1577. 옆하고 위도 밑도 똑같아. 네. 자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네, 이거는 시간 제한 없고요. 이거 다 구할 때까지 해야 돼요. 2시간. 아 다 구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도 만약에 좋아졌다. 야 난이도 어려움이라서 벌써 배고픈단다. 이거 빨리 가야겠다. 야 가자. 만약에 좋아졌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앞에서 나무캐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야생에서 수박 구하면은 그거 안 심어도 되잖아. 근데 아마도 멀리서 봐서 수박인 줄 모를걸? 그런가? 일단 닭 치킨부터 잡을게. 치킨 잡아. 치킨 잡자. 아우 야 이거 보이 어디 갔어? 얘 안 보여 이거. 여깄다 다 하얘. 오케이. 근데 이게 아이템화 되면 제대로 보여. 아이템화 되면 제대로 보인다. 나 지금 나무를 캐고 있는데 하얀색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 아니야 이거 나 잠깐만. 어? 그러네? 나무는 또 그대로 보이네. 야 누가 나 낚았냐? 목재로 만들면 보이나? 그것도 안 보일걸? 자 일단은 여기 아 이거 봐봐. 오크 우드 오크 립스
다 아 뭐야 이게 나 브리 브런치 우드 아 브리치 우드인가 이거? 어? 어떤 거? 이거 이거? 아마도 이거 내가 하는 마인크래프트 아닐걸? 아 일단은 뭐 구해볼게요. 나무 좀 열심히 캐고. 아 나뭇잎이네. 야 우리 근데 뭐 먹어야 되지? 나 뭐 먹어야 되는지 까먹었네. 아마도 호박, 레드스톤. 일단은 광지 하는 사람 나누고 밖에 돌아가는 사람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형? 그래 이제 내가 광지를 일단 할게. 광질하면 형 다이아몬드 기본적으로 한 12개는 구해놔야 돼요. 아 이거 작업대도 이렇게 돼있네. 크래프팅 테이블. 아 너무 어려워. 뭐야 이게. 야 막대기는 제대로 보인다. 이거? 아 막대기도 제대로 보여? 어 곡괭이도 제대로 보인다. 자 괭이도 만들어야 되죠. 이거 밖에 돌아다니는 게 형 고난인데요. 이거 어떻게 밖에 돌아다니지? 야 밖에 돌아다니다가 진짜 아우 이거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어 나 지금 움직이는 게 무서워. 나 지금 못 가겠어. 지금 호박하고 지금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것도 캐가. 형 근데 아까 수박씨는 어디 있었어요? 수박씨? 그 아 상자에 들어있었어. 내가 챙겨놨어. 내가 할게. 아니 잠깐만 상자가 있어? 여기 상자 어디 있어? 야 네가 이라 거기 앞에 상자 있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열쇠 모양 안 보여? 열쇠? 와 이거 상자야? 와 너름 돋는다. 야 네가 밖에 있을 거니까 그럼 너한테 줄게. 어 수박씨 여기다 상자에 넣어.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야간 투시는 줍시다 인간적으로다가. 어? 어? 뭐야? 아 이거 난이도가 어려움이라서 이거 어떡하지? 아니 씨앗을 구하는데 하얀색 튤립이 나왔어 이거. 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야 이거는 뭐야? 더블 톨 글래스. 아 이 두 칸짜리 큰 잡초. 아 디테일한 거 보소. 이거 워터 이제, 여기 물이에요. 자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저 도티TV 요정도 징그럽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냐? 그러니까 이거 시청자분들 아이디어일걸? 아 그래요? 어. 오! 야 여기 봐봐 여기 크리퍼 있다! 어디? 여기 크리퍼! 여기 크리퍼라고 적혀있어. 터져 오케이. 크리퍼 와, 터지면 어떻게 펑 터짐 크리퍼라고 나오나? 그냥 터져. 좀비 소리도 났는데 이거? 아 이거 아 인벤 세이브도 안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어 죽으면 어? 큰일 나 우리. 뭐야 이거? 야 좀비는 버그 걸렸는데? 좀비 얘 또 버그 걸려. 몰라 얘 버그 걸렸어 이상하게. 뭐야? 어? 어? 좀비 잡을게요. 아니 자작나무였구나. 아 뭐 이거? 아 불 아 야 불타면은 이거 앞에 이상하게 보인다 불타면. 불 뭐 왜 뭐가 불타도록 뭔가 뭘 만든 거야 대체? 나 불타는 좀비한테 맞아가지고 불이 탔는데 앞이 이상해 보여. 오케이 양고기. 어허. 뭐가 죽어? 아 난이도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진짜. 나 돌캐 죽어. 여기 스톤. 아 물이 여기 있구나. 어? 야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일단 레드스톤이랑 다이아몬드도 구해야 됐었는데. 아 진짜 너무 어렵다. 나 게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싶진 않은데. 야 일단 수박부터 너 주변에 그 워터라고 써있는 데서 그 팥 갈아가지고 구해봐. 야 팥 갈았는데 야 씨앗이 무슨 엑스표로 나와 이거. 어? 진짜로? 씨앗 씹었는데 엑스표로 나와. 봐봐 여기 이쪽 와봐요. 응 봐봐 내 쪽 보여? 어 시드 이거 시드라고 나오고 수박 씹으면 엑스표로 나와. 그러네. 우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인 거야? 야 신기하다. 아무튼 여기 수박 하나만 구하면 돼. 일단 나 내려갈게. 이거 스폰으로 TP는 해주겠지? 오케이 난 접어놨다. 야, 글씨를 잘 봐야 돼. 일단 옆에 다 스톤이죠? 되게 내 머리도 지금 스톤인데 지금. 이거 뭐야? 디올리트가 뭐야? 이거 뭐지? 아 섬노감? 오케이. 호박은 어떻게 찾지? 아 화강암? 야 이거 영화 공포 콘텐츠인가요 이거? 아 나 되게 옛날에 저번에 그 눈높이 광고 이후로 머리 아픈 콘텐츠도 처음이네. 아 정말 이것도 뭐야 이거 안데사이트? 안산암? 아 나 이거 아. 지나쳤나 철을? 이게 아 그 광질도 힘들겠다. 아 광질 진짜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냐 광질도. 아 내가 나 여기 어디냐. 나 지금 갇힌 것 같다 되게. 일단 밑으로 내려갈게요. 철만 구하면 그래도 되거든요? 제발 철만 좀 구하자. 어 아이 어 철이다 철! 나 철 발견했어! 아 진짜 철 뭐라 아이언이라 나와 있어? 어 아이언. 아 오케이. 철 구했죠. 철 많이 구했어. 좋아. 야 이거 매의 눈으로 발견했어. 철 엄청 많아. 진짜 광질도 힘든데 형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평지 이거. 그래 거기도 좀 어려워 보여. 어. 오케이. 근데 형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컨트롤러가 상관없는 게 그냥 눈만 좋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눈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구했어! 다이아몬드 그 3개 이상이면 바로 곡괭이로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두 개? 아 여기 물이야.
세 개? 아 이거 어쩌고? 야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면 곡괭이 바로 만들 수 있지. 곡괭이는 만들 수 있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자 내가 못 봤냐? 좀 아쉬워? 야 세 개밖에 없다. 아 자 일단 다이아몬드 구했어요. 야 대박이다. 여기다가 야 다이아몬드 야 다곡 만들었다 다곡. 나이스. 대박이야. 다곡 이뻐? 다곡 그냥 다곡이야. 아 그래? 이거 해놓고. 아, 근데 나 석탄을 못 구했네 이거. 내가 구했는데 못 봤나? 어? 아 덴델리 뭘 이거 다 글자가 글자로 돼 있어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야 레드스톤 레드스톤도 필요하잖아. 나이스 그 레드스톤 블럭 필요해. 블럭 아홉 개 오케이 야 아홉 개 충분해. 오케이 16개 너 일단 호박을 구해야 돼. 호박 그 구할 수 있겠니? 저 호박이요? 아니 일단 다이아몬드 블럭 일단 아홉 개 더 구해야 되잖아. 그치. 아 이거 언제 했다 구하냐? 그치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시청자분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여러분. 어! 다이아몬드 또 구했어! 뭐야 핵서? 대박. 야 그 두 개밖에 이게 좀 별로다 되게 나오는 게. 아 뭐 두 개밖에 안 주냐? 아니 옆에 있다 세 개. 오케이 세 개. 오케이 세 개네. 이거 뭐야? 어! 야 라바다! 야 용암! 아 빠지고 골로 갈 뻔했네. 야 용암도 잘 안 보여 이거. 용암도 라바로 하얀색으로 밖에 안 보일 거잖아. 투명하게. 라바! 여기 안 되겠다. 이거 완전 집중해야 돼. 글자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 이쪽? 형 저도 글자를 읽고 싶은데요. 보이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다이아몬드 또 발견했어! 핵 그만 쓰라니깐요 형. 대박! 하나? 둘? 세 개! 네 개? 오케이 그러면 지금 몇 개지? 총 6개인가? 일곱 개? 곱깨기 좋아 6개. 다이아몬드 여기도 있네? 오케이! 뭐? 야 여덟 개! 형 지금 리소스백 낀 거 맞아? 잠깐만 다섯 개 붙어있었네. 이거 물이네. 마인크래프트에 잔디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이거 동굴, 동굴이다. 야 자연 협곡 발견했다. 안돼 몰수 있다 그냥 가지 말자. 가지마. 여러분 이건 안 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 너무 위험해요. 아 그 하나가 또 되게 감칠맛나게 안 나오면 되게 화나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감칠맛이 아니라 감질맛. 아 감질맛이라 불러요 여기서? 감칠맛은 그 뭐야 참기름 같은 거고요. 아 그래도 다르구나. 아니 뭐 여기만 다른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거죠. 무슨 소리예요? 아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다이아몬드! 레알로? 나 미쳤다 진짜. 오케이 나이스. 여기 상자에다가 다이아몬드. 아 여기다가 여기서 다이아몬드 블럭이 맞았나? 맞네. 다이아몬드 블럭 만들어주고. 이건 뭐지? 나는? 오케이. 여기 하나 넣고 다이아몬드 블럭. 그 다음에 청금석 블럭. 레드스톤 블럭 이거 만들고 여기 넣어놓고. 호박 저 진단 지나가면서 잔디 같은 건 다 캐고 있는데 아 호박이 안 보이네. 물량동이 물 퍼주고 물 퍼고요. 물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건가? 양동이에 풀고 그냥 그 가둬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물량동 일단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호박 어떻게 구하지? 진짜 큰일 났네. 아 이 나무 캐는 소리가 호박이랑 비슷해서 아씨 나무 캘 뻔했네. 나무? 야 호박 그냥 돌아다니면은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 보이지 않을까? 자기들끼리 막 모여있지 않을까? 그 모여있는 곳을 찾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 진짜 막막하다니까요. 아 뭐야 이게? 하면서 여기 오케이 나무 이만큼만 캐. 야 나 그 흑요석 구해올게 밑으로 내려가서. 네. 아 펌킨이 피로 시작하나? 그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좀 영국식 발음으로 펌킨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PUMKIN. 오, 도피님 혹시 알겠어요? 연세대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똑똑하시지? 알겠어요? 국어 국문학과 나오신 것 같은데? 물소리 들리고. 아 일단 저도 스폰으로 한 번만 데려가 주세요. 아 잠깐만 포기해야겠다. 잠깐 포기. 그래 다른 방향으로 가봐. 아무튼 근데 요정님들이 그래도 착해가지고 근처에 뒀을 거야 아마도. 뭐야? 오, 야 폐광이다.
야, 별거? 폐광 발견했네? 아 근데 여기 그게 왠지 무서운데 이거? 아니 왜 아니 용화, 씨앗이 다 자란지도 모르겠어. 야 씨앗은 심으면 자라게 해주자. 솔직히 인간적으로다가 언제 기다리냐? 이거 이게 자란 건지 안 자란 건지 모르겠어. 아 그래? 아 그러네? 어 용왕 소리 용왕 소리 용왕 소리 나! 용왕 소리 나? 용왕 소리 나? 어 이 친구 이게 어디지? 사플 해봐 사플 해봐 사플 오른쪽 위야? 하... 형 근데 어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그냥 막 다 하얀색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러면? 어 여기 여러가지 색깔이 좀 섞인 게 있어 다른 것들이. 야 용왕 찾았다 용왕 찾았다. 오케이 그거 그 물로 식혀 가지고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 다이아 곡괭이로 곡괭이 지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옥시디언으로 변했다. 오케이 좋아요. 이거 캐면 돼. 이거만 캐고 다시 올라가면 돼. 그 내가 도와줄게 올라가서. 네 나이스. 오늘은 형이 그냥 아예 다 하시는데요. 이거 내가 잠깐만. 올 필요가 없었네. 어? 어 먹었나? 옆에 있던 용왕으로 구했어. 저 TP 시켜주세요. TP요. 아이씨 눈블럭 스노우로 나와 있는 거 보소. 그 다음에 이거 물량동이 들고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흑요석 물 다이아몬드 구했고. 그 다음에 수박 구해야 되고 수박은 잘하고 있고 밀도 잘하고 있고 호박만 구하면 돼. 호박 우리 저 뭐야 이거 멜론 어? 왜? 이거 네가 심어놓은 건가 이거? 응 아 그러네?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봐봐요. 이게 자란 건가? 한번 캐봐요 그냥 아무거나. 이건 씨앗 같은데? 아 수박 씨앗 쪽은 캐면 안 되고 옆에 블럭 같은 걸 봐야 돼 그 수박 씨는. 이거 자란 건가? 이거 네가 심어놓은 거 같은데 이거 모르겠네 도저히. 일단 씨앗을 한번 봐봐요. 씨앗만 맞으면 돼요. 씨앗 하나 캐볼까? 응. 어, 야 밀이다 밀 됐다. 어 밀 됐네. 밀 됐어 밀. 어 다른 것도 다 봐봐. 다른 것도 다 봐봐. 요 밀 9개 그랬어. 밀 9개 끝났어. 아 그럼 거추더미 만들어줘요. 거추더미도. 어 거추더미 만들기만 하면 돼. 야 근데 이거 오케이. 이게 수박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 일단 씨앗 조금 캐지 마. 씨앗은 캐면 안 돼. 어 수박은 자라면 블럭으로 보일 것 같긴 한데. 응. 이 부여기다. 오케이 나이스. 어 되게 저기 앞에 도티님 같은 블록인데. 아 도티님이구나. 아, 저기요? 아 저 나 안녕. 아니 흩어져야지. 아니 어 그럼 이쪽으로 한번 형한테 맡길게요. 형 오늘 시야가 되게 좋으신 거 같은데. 이쪽으로 내가 가볼게. 펌킨. 여기는 아닌 거 같은데. 야 진짜 모르겠다 이게. 아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어허. 어? 야, 나 마을 발견했어, 마을! 야, 저거 못 봤어? NPC 마을? 어, NPC 마을에 근데 호박이 있나? 모르겠네? 저 지붕 같은데, 지붕? 누가 봐도? 그리고 지붕이잖아! 오케이, 자, 간다, 가볼게! 오케이! 너 수박 봐봐, 오케이, 나 대박! 야, 여기 바로 근처에 마을이 있네! 일단 아. 수박은 보고 있는데 아직 안 자랐어요? 아, 나 배고프다. 큰일 났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행복해져. 야 근데 어? NPC 마을 호박 기르나 이 주민들이? NPC 마을을 아까 내가 발견 못해서 그냥 심어놨어요. 여기. 야 이거 주민들도 다 써있네 이거. 주민이라 적혀있어요? 피플? 버처. 안녕하세요. 어? 저 혹시 그 호박 키우시나요 호박? 호박 좀 구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가져가면 호박을. 호박을 아이템이랑 교환해줬으면 그 NPC는 진짜 천사다. 농장이 어딨는데 근데 말 있고요. 와 여기 밀. 야 여기 밀 엄청 많다. 어허 자 몰라 그냥 탁 해보자. 호박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펌킨 한번 찾아봐요. 펌킨. 야 당근 일단 배고프니까 당근 먹어야지. 저기 아저씨 없나요 이거 여기. 아 호박을 안 기르셔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상한 분들이네 이분들. 아 라이브러리언. 아 아까 그 사람들은 도축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는 이제 사서도 있고요. 아 맞아 주민마다 또 그 주민이 다르지. 어, 그것도 다 표현돼 있어. 완전 설명충이야. 되게 나는 누구야 하는 것 같아. 아 저 어딨지? 어 일단 다 캐보고 다닐까?
나 일단 어? 2분 전에 2분 진짜 죽었다고? 누가? 누가? 누가요?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때려야 돼. 누가 지나쳤는데? 내가 어쩌나? 형 안 때릴게요 형. 야 그럼 이 마을에 있다는 건데 그럼? 그러게? 아 이 마을에. 야 너도 아니... 너도 일로 와봐. 빨리 너도 일로 와 그냥. 글로 와요? 어 여기 수거 안 지켜? 여기 마을 이프 아이 쪽에서 11시 방향으로 오면 있어. 오케이 일단은 글로 가볼게요. 전지 일단 글로 알아서 잘하겠지. 호박을 해야 되잖아. 펌킨. 아 어디 지나쳤는데? 어 MBC 마을 찾았다. MBC 마을 찾았다. 이쪽으로 와봐. 너도 여기서 같이 찾아. 나 여기 있거든? 여기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보임. 2분 전에 지나쳤다고? 마이클보다 되게 그렇게 긴 맵이 아니라서 거의 마을에 아니네. 있다는 건데? 어디 마을이 형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뛰어왔는지 알아요? 야 찾았다! 코아야 여기 있다 펌킨! 어디? 야 이거네! 우와 야 여기 야 되게 많았네 이거 왜 안 보였지? 어디? 여기! 어 그런데 펌킨 이렇게 적혀있네 펌킨! 아 이거 너무 야 너무 헷갈렸잖아 야 여기 있네 야 호박 찾았다 야 돌아가자! 야 돌아가자 두 개 구했다 야 이제 그 수박만 있으면 끝나 원래 6개 그다 건초 더미 넣어놨나? 건초더미 넣어놨고 안 넣는 게 뭐지? 어? 안 넣는 게? 어? 수박 그리고? 잠깐만 형! 물블럭 넣어놨고 흑요석 어? 형 멜론이 자랐어요! 자랐어! 어디? 지금 내가 여기 수박 자랐어! 이거 자란 거 아니야? 어? 자랐네? 어 자란 거 같아 어 근데 이걸 어떻게 캐야 되나? 캐! 캐면 그치 이렇게 나오잖아 어... 다섯 개 이거 조합이 되나? 어! 또 바로 자랐다! 또 바로 자랐다! 어! 오케이 줘봐 어! 조합이 돼요? 아홉 개로? 자 혼자 만들어도 될까요? 12개니까? 어 만들어봐 잠깐만 이거 내... 조합이 되나? 한번 해보자 캐봐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오! 야 됐다! 아! 불러! 돼! 그것도 기회도 돼? 다 했다! 다 한 거야? 그거 다 설치해보자 이제 다 모아서 다 한 거 아니야? 블록을 설치해달라고? 어 여기 한번 설치해보죠 바로 앞 여기 안에다 이거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멜론 다이아블럭 잠깐만 다 꺼내올게 잠깐만 어 다이아블럭? 여기 다 이렇게 아 이거 다 버려 다 버리고 와 이거 도트님 들고 있는 쓰레기가 되게 많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호박 펌킨 어허 그 다음에 번트더미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블럭 다이아몬드 블럭 그 다음에 옥시디언 설치하고 가운데 물 여기 물 워터 보여 워터 보여 그 다음에 거초 더미 레드스톤 블럭 그 다음에 레드스톤 블럭 된거야? 어 야, 됐다! 야 이제 나 이거 리소스백 풀어도 돼? 야 리소스백 풀어! 아니 아직 풀어! 아직 풀면 안돼 미션 있어 미션 뭔 미션? 그... 끝난 거 아니야? 네가 다음에도 할 건지 아니면 교체할 건지 교체 미션 에? 다음에도 할 건지 교체 미션?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타임어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체 미션에서 내가 이기면은 네. 네가 다음에도 나오고 네가 이기면은 사람 바꾸는 거야 PVP로 하나요? 아니 드로퍼? 이제 이 세상에서 어. 드로퍼를 하는 거지 아 여기서 이걸로 그러니까, 드로퍼를 어떻게 그러니까 양자택일 드로퍼인데 그냥 물인지 그 뭐야 어. 유리인지 확인해가지고 선택해서 뛰면 돼 그 세 판 두 판 이기는 어.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 아 오케이 알았어 아, 양자택일? 어 보내주세요 거기 미션 자 여기가 출연자 교체 미션 장소고요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할 건지 왼쪽 네. 할 건지 정하면 돼 제가 정해도 되죠? 어... 저 보지 말고 정하세요 오케이 저는 어 한 요 저는 요쪽 요쪽? 오케이 그럼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이거 일자로 그냥 떨어지는 거 같은데? 오케이 하나 둘 셋 제발! 아! 어! 나 물! 너 유리야? 유리인 거 같아 아 유리네 유리 라이트 블루 오케이 나이스 야 너 죽었는데 고기가 생기냐 너? 너야? 제가 아까 먹었던 시체임 미고기? 어 미고기는 아니.. 어 미쳤어 자 오케이 자 너 스킨 색깔이랑 같아가지고 너 네 몸이.. 자 일단 1대0 1대0 산산조각 1대0 오케이 나 한 판만 더 이기면 너 다음에도 또 나와야 돼 아 네 그것도 싫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케이 자 다음 판 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드로퍼고요 여기 오른쪽 왼쪽 고르세요 어 또 선택 아까 제가 오른쪽 제가 아까 오른쪽 골랐어요 왼쪽 골랐어요? 너 아까 오른쪽 그럼 저 이번에도 오른쪽 그래? 오케이
뛰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아니, 잠깐만. 어. 그냥 죽으면 죽는 건가 이거? 설마? 아, 아. 어. 어, 됐다. 어! 1대1이다. 자, 1대1. 마지막 드로퍼. 이제 여기서 제가 이기면 코아가 다음에 또 나오고요. 코아가 이기면 어? 여기서 이거 뽑기 하게 됩니다. 오케이. 어, 어, 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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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려. 자, 다음, 다음.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드로퍼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한 칸밖에 없네. 야, 마지막은 도티님을 골라주세요. 그냥 떨어지면, 야, 그대로 가. 오른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제발! 제발! 불안한데? 어, 잠깐만. 어, 오케이! 이겼다! 아이고, 이거 죽으셨나봐. 어? 아, 아이고 아주 그냥 벽이 아주 그냥 어? 시원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바닥이 이렇게, 아주 시원해. 이렇게 해서 다음에도 코아랑 하게 됐네요, 여러분. 아, 다음 이분도 똑같잖아. 이거 어? 그 잠깐만, 출연자 교체 비참. 그러면 나 최초로 또 실패한 거 아니야 이거 또? 그 교체 못한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어, 최초로 또 2회 연속으로 등장하시는. 야, 뽑아봐. 원래 뽑았으면 누구였는지 보자. 오케이. 누구지? 뭐야? 아, 수연이! 아, 아깝다! 저번에 내가 딱 교체당하고 수연이가 들어왔지 않나? 아, 저번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너 수연이한테 뭔가 뭐, 악감정 있니? 아니요, 딱히 없는데, 그냥, 어, 뽑히네요? 어허, 아, 그 다음 잠들이. 어쨌든 수연이었는데, 어, 코아가 미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저랑 같이, 만약에 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미션에 실패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억울하게 졌는데?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딱 약속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마인크래프트가 설명충 게임이 된다면 이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우, 야, 이 답답하다. 리소스 빼자. 아, 좀 빼자. 그래, 이제 좀 마지막이니까 이제 빼도 될 것 같아. 어. 야, 이게 마크는 이런 게임이지 원래. 어? 야, 별로 다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게 있었네? 와, 이거 봐봐요, 형. 호박 봐봐요, 호박. 우리가 캔 호박. 야, 진짜 우리 구했어, 우리도. 형, 호박 바로 저기 뒤에 있다. 어디? 저기 바로 뒤에 있다. 야, 여기 바로 보이네, 여기. 야, 이걸 못 봤어, 우리가?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완전히 그 숨은 그림 찾기였어. 야, 이것도 이거대로 소름 돋는다,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이거 되게 예뻤네, 이렇게 이프. 뒤에 막 저런 거 탑도 있었네. 어, 아, 이거 우리 아까 드로퍼한 거야. 드로퍼한 거구나. 어. 네, 아무튼 여러분, 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션 일단 성공은 했는데 코아만 실패한 기분. 네. 네, 찝찝한 기분. 오랜만에 코아와 함께한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에도 코아랑 같이 합니다. 코아랑 같이 하니까 어려운 미션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열심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만약에 아이디어 댓글 기다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죠. 그럼 이만 뿅, 안녕. 진짜 리얼 악몽이 됐네.